So this time, I actually remembered that I have 100 subs, so I have to use the microphone thing. Just remembering the promises of, like, a year later.잘 지냈어? 아니야. 캐서린, 오랜만이야. 아니야, 이것도. Bro is smitten with her, bro. 봤어? 새였다. 정확히는 참새의 일종이었다. 창문을 지났는데도 이 공격적인 낙뢰는 계속되는군. Is this that the defense system that the LCCB was talking about before? 조금만 가까이 있었으면 저희도 같은 신세였을 거예요. Things accurate too. 빨리 걷자니 벼락 맞을 것 같고 천천히 걷자니 또 벼락을 맞을 것 같고 이동 속도와는 관련이 없는 것 같다. 마치 벼락 자체가 의지를 가지고 목표를 맞추려는 것처럼 보이니 의지를 가진 번개라 재수 없는 것이 떠오르는군. 아, 어쩌면 이 집의 방어 시스템은 아닐까요? 방어, 보안장치를 말하는 것이오. 허가받지 않고 이 저택 안에 들어오는 것한테만 번개가 내리치는 걸 수도요. Exactly what I was thinking. 이것보다 더 정교하고 확실한 장치도 많았거든요. 크기가 커다란 저택일수록 더 효과적인 보안장치들을 설치하곤 하니까요. 저희 집에서도 보안장치에 대한 이야기가 저녁 식사 이야기거리로 올라오곤 했던 것 같아요. Man, I really bet that they wish they did that now, huh? 말이 안 되는 건 아니네요. 그렇다고 이런 사고 방식이 이해된다는 건 아니지만. LCCB 팀이 접근하지 못했다던 보안책이란 것이 혹여. 네? 하지만 저희는 초대장이 있잖아요. 안심하고 걸어도 될 것 같다는 소리예요. 하지만 조금 신기하긴 하네요. 날씨를 조정하는 시스템은 비효율적일 정도로 어마어마한 금액이 들어간다고 해서 직접 본 적은 없었거든요. �ybe it's that abnormality that keeps getting sneaked. 어? 이 꽃은 색깔이 있네요. 이 꽃 이름이 뭘까요? 혹시 말이야, 돈을 지불한다면 꽃에도 색을 되찾게 할 수 있는 건가? 그렇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 집안의 인물은 꽃을 무척이나 사랑했던 것이겠구려. So they take away the colors from you,
and then make you pay to have the colors. You know, sir, we cut off your limbs to enter our establishment. If you want your legs back, you're gonna have to pay an extra 20% fee. 시들어버릴 꽃에도 색을 넣을 정도라니. 혹은 어마어마한 갑부이거나. 틀렸어. 꽃을 무척이나 사랑했던 것은 아니었을 거야. 그 마음이 꽃까지 들어갈 정도로 넓고 따뜻하진 않았을까. 아이고, 어서 오세요. 날씨가 참 말썽이죠? 하긴 티사는 워더링 하이츠는 화창한 적이 드물지만요. 오랜 말이야, 넬리. 세상에, 히스클리프? 정말 너구나. My word, is that Heathcliff? 네가 그렇게 떠난 후에 어떻게 살았는지 정말... 밥은 제대로 먹고 다니는지, 어디서 맞고 다니진 않는지. 'Bullied by Virgilius, actually.' 우리가 그동안 소식을 얼마나 궁금해했는데. That is bullshit. 자, 들어와, 들어와. 여러분은 우리 히스클리프의 친구분들인가요? He's gonna try violently denying it because he doesn't want to look weird around Dante. 네, 뭐. But no, weird look being with Dante, but still. 친구 해도 되는 건가요? 친구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인식하고 있을지에 따라. 답변이 다르다. 미미미미미미미미미. 그럼 그럼. 죽을 뻔한 모험을 몇 번이나 겪은 소중한 친구들이지. 히스클리프의 소중한 친구들이 곧 있으면 비에 쫄딱 맞아서 얼어 죽을지도 모르겠고. 귀한 분들이 오셨네요. 아이고, 내 정신 좀 봐. 얼른 들어오세요, 얼른. 저택은 따뜻할 거예요. Wait, if the LCCB knew that it was raining, why didn't they say anything about us that they could get umbrellas? And why didn't they mention the thunder either? I don't know how they managed to do this, but the manor looks more depressing from the inside than it did on the outside. That is actual skill. I told you, the color of the house was visible. This is also something I brought for money. If these lanterns are in the house, I could get the color back. 본래의 색을 밝혀주는 랜턴이구려. 꽤 값진 기구일 텐데. 그래도 완전한 색을 돌려받지 못해. 어딘가 칙칙하지. 그런데 캐시는 어디? 히스클리프, 지금까지 어떻게 지낸 거야? 응? 잠은 어디서 자고? 밥은 잘 먹고 다닌 거 맞아? 좀 야윈 것 같은데. But what is she? This dude's mom? 나는... 그래도 너무 늦지 않아서 다행이야. 다들 널 기다리고 있었거든.
다들? 그러고 보니 옷차림이 못 본 사이에 달라지고 아주 멀끔한 신사가 되었네. 친구들도 많이 생겼고. 뭐 그래? 그럼 멀리서 보면 하나도 못 알아보겠다. 넬리라고 했나? 정확히 어떤 사이지? 우린 그의 소중한 친구이자 동료이며 전우들이라 어떤 사이인지가 무척이나 궁금하군. Is Otis even her real name? Cause that name legit means nothing. 아, 나는 말이지. 히스클리프의 이를테면 고모라고 해야 했나? 고모요? Oh wow, she actually is his mom. 그 코 흘리고 있으면 닦아주고 옷 갈아입혀주고 하는 고모요? 밥을 먹기 거부할 때는 밥을 떠먹여주기도 하고요. Yeah, city dudes just don't age. 아이, 넬리! 그런 식으로 소개하지 마! 고모라고 하기에는 조금 달랐잖아. 우린 어렸을 때부터 서로를 알고 지냈어. 그리고 난 넬리를 하인처럼 부리거나 고모처럼 따르진 않았거든. 그리고 지금은 엄연히 치프 버틀러라고. 내 말 한마디에 군기가 바짝 드는 버틀러들이 얼마나 많은데. 뭐... 네가 제일 일을 빠릿하게 잘했으니까. 그런데 나 슬슬 인내심이 금방이라도 끊어질 것 같아서 말이야. 넬리. 연애는 언제 시작이야? Bro, just ask the question. Stop being so fucking awkward shit. 연회는... There is no banquet, actually. 어이! 그 막내네 새끼 오긴 하는 거야, 뭐야? Oh, never mind. They're just late. 사람을 불러 모아놓고 사라지면 어쩌자는 거지? 언제까지 꼴보기 싫은 얼굴들을 마주보고 있으려 하냐고! 넬리, 잠깐, 방금 그 목소리... 아이 참, 안 그래도 막 왔어요. 히스클리프 들어가자. 모두가 널 기다리고 있다고 했잖아. 파티를 하는 듯한 분위기는 확실히 아닌 것 같은데. 네, 그때 크루즈 파티나 이곳에서나.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말이죠. 공간에서부터 나오는 음침한 분위기는 숨길 수가 없더라고요. 평소에도 활기찼던 저택은 아닌 듯하다. 청소를 급하게 했지만 오로지 손님 맞이를 위한 용도일 뿐 곳곳에 균열이 있고 보수가 필요한 부분이 보인다. 또한... 즐거운 파티를 기대했던 건 아니지만 마음이 제법 슬프네. She said you have to be there like it was some grand event. 도 they even have plates? 이즈 댓 퍼킨 아합?
How do British people manage to be rich and still look homeless? Can this nigga shut up? God damn. By gum, that darn vagabond has returned. 여전하네, 조세핀. 뻔뻔하게 들어오는 꼬락서니 좀 보라지. 우리 마님이 보신다면 얼마나 기겁하실까. He should live in shame. 조세핀, 그만 좀 해. 신경 쓰지 마, 이스클리프. 이 광경을 보시면 뒤집어지실 거야. 이 신성한 워더링 하이츠를 불황자들이 점령하고 있다니 기가 잘 노르시지. 아무렴. My bad, guys. I was not expecting the video to take this long. Ha! 역시 망나니 자식답게 제일 늦게 기어 들어오시는구만. Why is bro talking shit? Why is bro talking shit when his outfit is that fucking raggedy, bruh? 조용히 하십시오, 힘들레. 히스클리프, 정말 돌아올 줄은 몰랐는데. 캐서린을 잊지 못한 건가? 아직도? 내가 뭐 성대한 환영 같은 걸 기대하고 이 저택에 돌아온 건 아니지만 적어도 너희들 면상이나 보려고 온 건 아니야. 그 말대로 난 알맹이는 변하지 않았거든. 먹을 자식이 짐승만도 못할 새끼가! 또 어디서 니놈이랑 똑같은 것들을 데리고 왔어? 뭐라도 쑤셔볼 심산인가 본데. 어이 너네, 이 자식 정신 좀 차리게 두들겨 패라. 어디 한쪽을 부러뜨리기라도 하면 더 좋고. 보스, 명령. 한말 말고 해! 그 보스라는 놈과 너희들을 고용한 건 나야! 그래봤자 어디서 굴러들어온 개뼈다구보다 못한 놈들일 거다. 개뼈? 저자가 무얼 하는 것이오? 그냥 신나게 두들겨 맞고 싶다는 소리죠. 뭐, 그렇게 원하신다면요. If those fixers decide to jump in, we're cooked. 입갑하도 별것도 아니잖아요. Oh, for the love of God, I'm not letting that shit hit, bro. What the hell?
I forgot to switch him out. I'm so done. Nah, I'd win. Is it too late to apologize? That's the only time that Sinclair is ever getting a kill. This is going to turn into another Ricardo situation. 잠깐 물 좀 마시라고 갔다 온 동안 무슨 난장판이 벌어진 거야? 나 퇴근 또 빌어먹게도 넓어서 차라리 우물에서 물을 길어오는 게 나을 뻔했네. 보스, 손님이 왔습니다. 예, 걸음걸이나 한눈에 느껴지는 기색으로 보아 전투에 꽤나 능숙한 경험이 있는 자 같습니다. What is it with the blaze? 마침 잘 왔다. 네 잡졸들은 영시원천하. 이런 시정잡배 같은 놈들한테나 얻어맞아서 주저앉고 있었다니까. 본때를 보여줘! 내가 아무래도 부하들 교육을 잘못 시켰나 보네. 마! 오랜만에 고향에 왔으면 말이야. 제일 먼저 형님한테 째깍째깍 인사를 받았어야지. 오. 오. 오케이, now him having the fucking rabbit thing of R-Corp makes a lot more sense. 너희, 뭐냐?
얼른 예의 갖춰서 인사 박아라. 뭐야? 설마? 뭐, the foreshadowing is insane. 1 gonna end? Oh, maybe we're gonna see Catherine finally after 15 years. Mechu, 형님? Hey, 임마. 네가 조직을 얼마나 오랫동안 떠나 있었으면 그 악명 높은 미친 토끼 새끼를 알아보는 놈들이 하나도 없냐? 미친 토끼 새끼? 저놈이랑 옛날부터 아는 사이였냐? 왜 미리 얘기를 안 했지? 그거야 뭐 옛날에 끈끈하고 땀내 나는 이야기까지 듣고 싶어 하실 줄은 몰랐어서. 형님은 왜 이놈이랑, 아니 그것보다 그럼 이 가면 모양 토끼기? 배드래비치야? 머리가 좀 많이 변했지? 한쪽 어깨에 대충 두른 스카프와 외상으로 마신 맥주 한 병만 있었으면 그 망할 아담 패밀리들 따윈 아무것도 아니었지. 네 별명으로 이름이 붙은 맥주도 있었잖아. 아, 그지만 몇 주 전에 문 닫았어. 요새 흉흉한 소문 때문에 길거리에 나다니는 사람이 있어야 말이지. 나 참, 말해. 뭐? 늑대 몰락 펍이 망했다고? 아, Now I feel left out. 뭐 소개를 해주자면 이쪽은 옛날에 내가 몸담았던 조직의 보스. 이야, 동료들인가? 후련히 사라지더니만 멀끔한 회사에 취직이라도 했냐? 뭐 어쩌다 보니. 부하들도 많이 생겼네. 걸어다니는 시계도 생기고. 하하하, 자식 출세했는데. 부하? 그런데 왜 이런 가면을 쓰고 다니게 된 거야, 형님? 왜? 이상하냐? 유행이라는 거는 매일 바뀌는 거야. 어깨에 토끼가 그려진 스카프를 매던 시기는 지났단 거지. 아, 그런 거야? 내가 보기엔 좀... 당연히 아니지. 우리 대드레비치가 어디 샌님들처럼 유행 따라갔던 허접한 조직은 아니잖아. 너 정말 한 번도 돌아온 적이 없구나. 이 저택을 그리고 데드레비치까지 떠나고 나서 적어도 성공해서 내 발로 돌아오기 전까진 다시는 어설픈 발걸음조차 하지 않겠다고 결심했거든. 하긴 너는 우리랑 어울리고 있었을 때에도 이곳을 혐오스러워했지. 있었냐 히슬리퍼. 우린 이제 뒷골목에서나 쏘다니던 갱단들이랑은 급이 달라. 드디어 우리도 출세라는 걸 한 것이랄까? 약지 출신이었던 자가 우릴 눈여겨봤거든. 덕분에 이젠 몸집도 더 불어났고 꽤 잘나가는 조직이 되었지. 약지? 손가락 중 하나? 약지 중에서도 야소파 출신인가? 이런 시시껄렁한 동물 가면을 씌우는 건 그놈들 뿐이겠지. 그럼 형님이... 그래 임마, 데드레비츠 최고 보스가 되셨다. 형님,
우리가 마시던 맥주가 세 병이 넘어갈 때마다 중얼거리던 말이 있었어. 기억나? 썩어가는 밀로 만든 싸구려 맥주였어, 이스클리프. 기억나는 건 다음날에 깨질 것 같은 두통과 텅 빈 주머니였지. 형님 밑에 있는 놈들은 그 누가 됐던 간에 아무리 갓 들어온 신참내기였다 하더라도 어디서 얻어맞고 오면 자신이 맞은 것처럼 아프고 화가 난다고 했었지. 난 형님이 언젠간 정말 잘 될 거라고 생각했어. 뭐? 내가 술만 들어가면 홈 있는 말을 곧잘 짓거리곤 했지. 역시 매추 형님이 맞구나. 가면을 쓰고 있어서 그런지 다른 사람이 된 줄 알았어. 보고 있으니까 기가 차 죽겠군. Man, who invited this hating ass nigga, bro? Stay quiet, god damn. 감동적인 재회에 찬물을 끼얹게 되어서 무척이나 송구스럽습니다만. 결국 니놈이 길거리를 돌아다니면서 거렁뱅이 짓거리나 하면서 몇 년을 보내는 동안 매트, 이자는 출세에 따른 거지. 동시에 지금은 내 경호인이기도 하고 말이야. 알아듣 이놈같이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싸구려 양아치들이 모인 집단이 아니라! 힌들리, 아직도 나를 마구 짓밟고 조롱하고 개처럼 부려먹어도 되는 그 시절 겨울인 줄로 아는 것 같은데, 물론 옛날엔 힌들리, 니놈의 그 더러운 말을 내뱉는 혓바닥을 잘라버리는 상상을 수도 없이 했었지. 하지만 나 같은 놈도 어딘가에 속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다른 놈들 보면서 배워가는 게 있어서 말이야. 지금은 그냥 불쌍하네. 뭐? 네 놈은 하나도 안 변한 것 같아서. 그리고 너, 오라지가 그게 뭐냐? 길거리를 떠돌다가 기어들어온 건 내가 아니라 너 같은데? Finally someone pointed it out. God damn. 이 건방진 놈이! 아까부터 욕지거리만 퍼붓고 있긴 하지만 저자 뭐라고 하고 싶은 마음조차도 들지 않는 건. 야, 너 일주일 동안 거울 한 번이라도 보긴 한 거냐? 차마 눈 뜨고는 못 빠질 정도인데, 힌들리. 'Fix up that raggedy tie, tuck your shirt in, and get rid of that cane. You're able to walk. You are not balling. 이 새끼야! Take a fucking shower, too. 핸들리 씨, 진정하고 소파에 앉지 그래? 우리 애들은 자리가 모자라는 바람에 그 폭신해 보이는 가죽 소파에도 못 앉고 있는데 말이야. 뻔하네. 술에 먹힌 거야? 그것도 어마어마하게 크고 독한 술통에. 배에서 몇 번 본 적 있어요. 그러다가 헤어나오지 못하면 그냥 호수에 빠지는 거죠. 흔적도 없이. 뭐? 일단은 내 고용주니까. 사정이 있어서 힌들리 씨와 같이 일하는 중이야. 저자의 부탁으로 저택까지 오게 됐지. 부탁? 애초에 이 자리는 캐서린이 주최한 연회잖아. 그런데 무슨 부탁을 할 게 있다는 건데? 연회?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게 여기 하나 있네. 그 아둔하고 쓸모없는 이놈의 대가리 말이야.
인들리. Is Linton sick? 제발 그만하게 부탁이니. 내 저택에서 그런 지저분한 말이나 듣고 싶지 않아. 이 저택이 아니라 내 저택이다, 린튼. 내 저택! 네가 가짜는 농락으로 훔쳐간 내 저택! 우리 아버지가 내게 물려주신 고귀하고 명망 높은 이 워더링 하이츠를! 네놈의 그 에드가라는 잘난 가문에서 내어주신 저택만으로는 모자랐던 거냐? 에드가 가문? 소리 지르고 때를 써서 물건을 뺏어갈 나이는 이제 지났네. 금방이라도 숨이 넘어갈 것 같은 새끼 주제에 어딨어? 힌들리 씨, 물러나십시오. 개만도 못한 충성심을 가진 놈들. 몇 년 전까지 너희들이 받들던 주인은 나였다. 기억은 나냐? 그만하세요, 힌들리님. 힌들리 언쇼 쪽에 남아있는 버틀러들은 이제 없다는 거 아시잖아요. 자, 너희들도 이 자리에서 더 이상 소란을 일으키고 싶은 건 아니겠지? 알겠습니다, 넬리님. 캐서린은 어디 있는 거야, 넬리? 알잖아, 캐서린은 시끄러운 걸 못 견뎌했어. 이렇게 많은 손님이 자기 집 한복판에서 소리라도 지른다면. 그랬지. 아까부터 캐서린의 기분에 상하게 하고 싶지 않아서 계속 목소리를 낮추고 있단 말이야. 슬슬 참... 어, oh, yeah, she dead, isn't she? 개소리는 대체 왜 안 나오고 있는 건데? 표정은 왜들 다 그따위고? 미안, 히스클리프. 나는... 미안하다는 말을 왜... 왜 하냐고? 히스클리프, 나는 이 분위기의 배경이 되는 사실을 유추할 수 있다. 그러므로 통상적인 표현으로서 너에게 지금 매우 유감이라는 말을 전할 수밖에 없다. 아니, 씨, 아! 알아듣게 얘기해봐, 좀! 이걸 너에게 어떻게 전해야 할지. 캐서린 아가씨는 여기 없어. 여기 없다는 게 어떤... Did she just send that letter to Mesophos? 캐서린은 죽었다. 어. 엔드 오브 파트 1. 어. Sorry about the disruption. Had to deal with some stuff. ...불쾌하기만 했던 우리가 이곳에 왜 다 모여있다고 생각하는 건가? 무슨 미친 소리를... 약속한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고인, 개서리님의 혈연인 힌들리 언쇼 씨, 고인 캐서린의 남편이었던 린튼 에드가 씨, 마지막으로 유언에서 언급되었던 히스클리프 씨. 이렇게 모두가 한 자리에 모였으니
집행을 시작할 조건이 충족되었습니다. 이제 의뢰자 캐서린님의 유언 집행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캐서린님의 엄숙한 장례식에서 고인의 바람대로 캐서린님이 소유한 저택에서 유언장을 낭독 후 Yeah, just surprise us with a funeral, bro. Yeah. 잠깐만. 너 나불거리지 말고 잠깐 멈춰봐. 누구의 장례식이라고? 그리고 누가 누구의 남편이라는 거야? 네가 말도 없이 이곳에서 사라진 뒤 캐서린아 곧바로 내게 왔다. 우리는 부부였어. 매일매일 행복하고 충만한 날들을 보냈지. 그녀가 숨을 거두는 마지막 날까지. Okay, now he's just rubbing it in, bro. 개소리하지 마. 난 이 저택의 발걸음을 한순간부터 개소린이 날 부르는 소리를 들었어. 그녀가 이 저택에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단 말이야. 그런데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야? 이 개자식들이 집중하고 꾸민 일이 분명해. 그렇지 않고서 이렇게... 이렇게... 끝날 리가 없어. 그녀의 시체라도 갖다 놔! 그래야 좀 믿음을 신용이라도 할 테니까! 못 봐주겠군. 장례식에서 고인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를 갖추고 애도는 못할 망정. 헤스클리프, 네 기분은 알겠으니까 진정하고 자리에... 놔! 누구 마음대로 죽었다는 거야? 개시를 보기 전까지는! 경고합니다. 지속적인 유언 집행 방해가 이어질 시 무력을 사용해서라도 유언 집행을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닥쳐! 아무것도 모르는 새끼가 멋대로 짓거리지 말라고! Yeah, he's losing his cool. Bit of a late realization. 사로? Oh no, is he about to go on some rolling shit? Heathcliff! 너야말로 거울을 좀 보지. 꼴이 말이 아니고. Bro, tell this hater to shut up! Oh my god! 역시 태생부터 글러먹은 새끼는 아무리 그럴듯한 옷을 주워 입어도 결국 티가 나긴 마련이거든. 그리고 장례식 절차상 좋든 싫든 곧 캐서린의 시체를 볼 수 있을 테니 너무 재촉하지 말라고. 날 이런 꼴로 만들어 놓고 얼마나 편안하게 눈을 감고 있는지 나도 직접 봐야 하겠으니까. 힌들리님, 히스클리프님, 두 분 다 지금 당장 자리에 앉아주실 것을 명령합니다. 이것은 최종 경고입니다. 관리자 나리, 우리가 어쩌면 좋겠는가? 외우피 협회 나리들은 계약 불이행에 관해선 필요에 따라 처형까지 할 수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오. 본인은 히스클리프 군이 처형당하는 것도 싫고 외우피 협회 나리들이랑 싸우는 것도 싫소. 여기까지입니다. 이상 말씀하시오. 그 이상 아니다. 그럼에도 말씀하시오. 이상하고 너의 그대로 멈춰. 이 자를 대신에 할 말이 있으십니까? 라고 말할 뻔했지만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좋을 거라고 마음을 바꿨습니다. 그렇지? 뭘 하는 거지, 벌량? Bug guy cannot catch a break. 유슈, 아니, 같은 수감자가 눈앞에서 그렇게 얻어맞은 것에 대해서 충분히 분노할 만하다고 생각해. 하지만 당신까지 나서버리면 걷잡을 수 없이 커져버릴 거라고. 이리. 최초 대응만으로 협조하지 않으시는 겁니까? 1분 내로 무기를 내려놓지 않을 경우 그 다음 절차를 이행하겠습니다. 절차고 나발이고 그녀를 보여주지 않으면 나이사 너희도 나랑 같이 뒤지는 거야. 다물아 시계대가리! 지금 회사가 규칙이고 알 바냐? 빨리 생각하지 마. You are not Roland. 아무 말도 못 하겠어요. 눈앞에서 소중한 사람이 죽었다는 걸 알게 되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들리지도 않고요. 있지, 히스. 지금 엄청 화나고 답답한 건 알겠어. 하지만 이대로 가면 우리는 닥쳐! 다 입 다물고 건들지 마. 집박살 나고 싶은 게 아니라면. 히스클리프, 한숨 자고 일어나자. 아! 방금 맨손으로 히스클리프를 눕힌 거야? 게다가 꿀밤 한 방으로? 호흡은 정상적이다. 뒤통수에 위치한 맥에 정확한 충격을 줘서 의식을 잠시 잃게 한 것 같군. 전혀 군더더기 없는 동작이었어요. 익숙한 움직임이라고 해야겠죠? 마치 저희 집안에 히스클리프군이 한 번에 풀썩 가였네만. 이 정도의 기술은 가지고 있어야 진정한 버틀러라고 할 수 있죠. 아이가 안 잔다고 20시간 동안 고집 부리면 누군가는 재워야 하지 않겠어요? 난 바로 눕자마자 꿈나라로 갈 수 있네. 정말로. 자인은 아니더라도 무기를 놓았고 진정 된 것을 확인하였으니 잠시 진정 시간을 10분 정도 가진 뒤 이후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저 넬리님? 넬리님이라니. 편하게 넬리라고 불러주세요. 린튼이라는 분이 데려오신 저 고용인 분들은 한때 이 저택에서 일하셨던 분들인 거죠? 맞아요, 맞아요. 캐서린 아가씨를 따라서 저랑 같이 따라온 언쇼가 버틀러들이 몇몇 있죠. 물론 린튼님이 부리는 버틀러들은 원래 있던 에드가 가문 버틀러들이 대다수긴 하지만요. 그럼 린튼 씨가 명령만 내린다면 넬리님도 저희를...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저는 캐서린님의 직속 버틀러였어요. 린튼 도련님이 아무리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애걸복걸해도 제가 린튼 도련님의 편만 들 수는 없다는 거죠. Wait, so does this mean that Linton married Kathy so he could get the house? Was she the one who was the heir? Huh. 저기 근데 버틀러가 정확히 어떤 집단이야? 버틀러? 말하자면 말이요. 그들은 집 구석에나 처박혀 주인에게 목줄 잡힌 개들. 누구보다 믿음직스럽고 충직한 분들이랄까요? 가문의 해결사들.
말이오. 정말 잘 알아들었어. 다들 훌륭한 정리 고맙다. 그래도 버틀러에 대해 곧바로 아시는 분도 있네요. 조금은 생소한 개념이라 버틀러 조직 자체를 모르는 분들도 많거든요. 돈 좀 있는 집에서 났을 테니 보통은 알기 힘들겠지. 아니면 돈 좀 있는 집에 고용되어야만 하는 입장이거나. 뭐 우리 중에 해결사를 좀 많이 좋아하는 자가 있어서. 그렇군요. 우리 히스클리프가 참 총명한 친구들을 도왔네요. 넬리군, 내 버스로 다시 돌아간다면 꼭 구하려다 포기해버렸었던 버틀러 피규어를 구해 책장 제일 앞에 세워두리다. 버틀러들은 말이오, 일반 해결사들과는 조금 다른 해결사들이오. 보통 해결사라 하면 협회나 사무소에 소속되어 그때마다 다른 의뢰를 받고 있다만 이들은 다르지. 바로 가문이나 저택에 소속이 되어 일관되고 장기적인 해결사 활동을 한다는 점. 물론 다른 해결사들처럼 한 사람만을 위해 고용되기도 한다오. 가사와 전투, 돌봄까지 다양한 분야를 도맡는 점도요. 갖가지 소양을 필요로 하는 아주아주 아주 힘들고 드문 해결사 직종이랍니다. 그런데 버틀러를 고용하는 건 대단히 어마어마하게 비싸다는 걸로 알고 있네만. 맞아요. 고생은 많이 하지만 고용기간 갱신 때마다 어마어마한 보수와 함께 연금과 같은 안정적인 보수까지 보장받으니까요. 명망 높은 해결사분 중엔 협회에서 은퇴를 하고 버틀러로 전향하시는 분들도 종종 있죠. 저는 캐서린 아가씨 가문의 버틀러였고 린튼 도련님과 결혼하시면서 에드가 가문의 버틀러들과 섞이게 되었지만 아주 평화로운 협의를 통해 제가 버틀러들의 대장격인 치프 버틀러가 되었답니다. 그렇구만. 말만 들어도 정말 평화로워 보여. 그러고 보니 이 히스클리프 군도 조그마할 때가 있었다니 상상이 가지 않는군. 어렸을 때는 어떤 아이였는가? 제가 치프 버틀러까지 될 수 있었던 데 큰 이유를 차지하던 금쪽 같은 아이였달까요? 참 사랑스러운 아이였어요. 사랑스러운? 그렇구려. Alright guys, unfortunately, this video is reaching basically an hour's length, so I am gonna have to cut it a bit short because I do not want to spend 20 years uploading this. See y'all later. The video's probably gonna upload the same time anyways, but see ya.